타고 이동했더니 허기지네요. 휴게소에 도착했으니까 제가 맛있는 음식 찾아볼게요. 수많은 휴게소 음식 중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낙지 연포탕. 하루를 꼬박 우려낸 육수에다 싱싱한 낙지를 통째로 넣고 끓여내는데요. 정읍의 특산물 복분자를 넣고 몸에 좋은 낙지를 넣고 하니까 저희 직원분들도 맛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음식을 만들게 됐어요. 이야, 여기에요.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얘 통통한 것 좀 봐라. 와, 그리고요. 이 밥도요. 복분자 물로 지은 밥이래요. 긴 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먹어야 돼요. 담백한 국물 맛이 끝내주는 복분자 낙지 연포탕. 내장산 복분자로 지은 밥에 낙지까지. 지역 특산물로 만들어낸 요리라 그 맛도 일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밥배랑 면배랑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는 면이에요. 조리장이 직접 개발한 메뉴 불닭 구운 면. 빨간 구운 면을 매콤한 불닭 소스로 볶아낸 요리인데요. 정읍 휴게소의 특색 메뉴로 인기를 끌면서 다른 휴게소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요청이 들어올 정도랍니다. 빨간 면에 빨간 양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시죠? 맵다.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먹었을 땐 모르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씹으면 씹을수록 가래떡 구워서 먹으면 쫄깃하고 고소한 맛 있죠? 그게 계속 나와요. 아, 맛있다. 전라북도 익산 여산 휴게소입니다. 여산 휴게소에서 맛볼 최고의 음식은 장거리 운전자들의 기운을 북돋아줄 한방 닭곰탕. 보양식답게 재료 손질부터 뽀얀 육수 내기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는데요. 손질된 닭은 잡냄새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일단 한번 익혀냅니다. 초벌한 닭에 마늘, 통후추, 고추씨, 생강, 몸에 좋은 한방 약재를 넣고 다시 한번 팔팔 끓여내면 도로 위의 보양식 한방 닭곰탕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오, 따뜻해. 장시간 운전하는 분들의 피로를 한 방에 녹일 한방 닭곰탕. 정성으로 끓여낸 뜨거운 국물에 쫄깃쫄깃한 닭고기까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고기도 잡내도 안 나고요. 한 방에 약재를 넣어서 그런지 향이 은은하게 퍼져요. 거기에 육질도 좋은 것 같아요. 버스 교통량이 많기로 유명한 정안 휴게소. 15분의 휴식시간을 즐기는 버스 승객들을 위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류가 정말 많은데요. 자르는 소리마저 마신 호박엿에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꼬치. 휴게소에서 안 먹고 가면 너무너무 서운한 핫바. 여기에 통감자까지. 우와. 정안 휴게소의 인기 간식, 밤 앙금 가득 품은 밤빵. 지역의 자랑, 공주 밤으로 만든 건강 먹거리입니다. 어머, 안은 밤이 들어서 그런지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워요. 너무 달지도 않고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하겠는데요. 즐거운 연휴를 더 즐겁게! 휴게소에서 즐기는 꿀맛 같은 휴식! 노약 가는 게! 휴게소 들러서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가세요. 가세요.